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홍준표의 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순점을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자, 지금 홍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도로 탄핵당 그리고 개파 갈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시 당대표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도로 친박당 혹은 도로 탄핵당. 그러니까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면 그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를 했기 때문에 도로 탄핵당, 도로 친박당 될 것을 걱정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모순점을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오세훈은 아주 개파 갈등이 없는 순수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탄핵 시점에 자격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탄핵에 찬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은 탄핵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걸 찬성했던 반대했던 분명하게 한쪽에 섰고 그래서 많은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즉 오세훈이 당대표가 되면 역시나 개파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되겠죠. 왜? 그 사람은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하는 스탠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도 홍준표의 주장대로라면 도로 반박당이 되는 거예요. 친박은 아니지만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반박이 되는 거죠. 왜? 탄핵에 찬성을 했으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오세훈도 홍준표의 기준으로 말을 하는 논리를 본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진태를 봅시다. 김진태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꽤 했죠. 그리고 탄핵에 대한 부당성도 많이 주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친박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김진태는 친박은 아니지만 탄핵에 대한 부당하다, 부정적인,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분명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친박까진 아니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당하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김진태는 어떤가요? 김진태 역시도 네, 당대표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홍준표의 논리에 따르면. 왜? 분명히 탄핵에 반대를 했으니까 역시 그가 당대표가 되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과 개파 갈등이 일어나겠죠. 자, 오세훈은 탄핵에 분명히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역시나 탄핵 관련으로 당대표가 되면 자, 개파 갈등 혹은 친박 반박이 싸우게 되는 그런 것이 되고 김진태 역시도 똑같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분명한 스탠스를 취했고 그로 인해서 김진태가 당대표가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을 겁니다. 황교안은 홍준표가 그대로 지적하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일정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황교안이 되면 도로 탄핵당이 된다. 자, 홍준표의 주장에 따르면 오세훈도 김진태도 황교안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황교안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근거로 뭐 도로 탄핵당 혹은 개파 갈등을 꺼냈지만 사실은 홍준표의 주장에 따르면 그냥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당대표가 할 사람이 없다는 주장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맞잖아요. 김진태, 오세훈, 황교안 다 탄핵에 대해서는 색깔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시선으로 본다면 뚜렷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홍준표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은 자기가 당대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황교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홍준표의 논리에 따르면 나밖에 당대표 할 사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맞잖아요. 단순히 개파 갈등, 진짜 순수하게 개파 갈등 혹은 친박, 비박의 어떤 갈등 이런 것 때문이면 오세훈, 김진태, 황교안 누가 돼도 다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왜? 셋 다 어떤 위치로 본다면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홍준표의 논리가 저게 맞나요, 지금? 아니, 저 홍준표의 주장대로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당대표는 평생 홍준표밖에 할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할 사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든 친박 비박이 친박 비박이라고 할 수는 없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다수가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도 한 군데 같이 모여 있는 것이고 자 지금 상황에서 누가 되더라도 당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거나 혹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탄핵에서 중도적인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황교안이었던 거예요. 왜? 그는 임명직 총리라는 직책이 있었으니까. 물론 홍준표도 거기에서 약간 멀어져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면 분명히 탄핵에 대한 스탠스를 취했고 홍준표 자신은 직접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그 의사는 있었죠. 의사는 있었지만 오세훈 같은 경우는 아예 저쪽으로 갔었고 탄핵에 찬성하면서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논리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홍준표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는 평생 홍준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유력한 게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이 정도인데 뭐 그 외에도 있긴 하지만 유승민은 지금 아니고 자, 이 네 명 중에서 자기만 뭐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당대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과연 올바른 당대표 후보에 나온 사람의 주장일까요? 저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박근혜 때 총리를 했으니까 안 된다? 저게 과연 올바른가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있으면 계파 갈등이 없어지나? 진짜 자기가 당대표 하면 계파 갈등 순수하게 완전 100% 다 사라지나? 글쎄요 작년 초반에 보면 안 그랬는데? 자 홍준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기존의 그 쾌쾌묵은 자유한국당에서 새로운 기대감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중도를 누가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오히려 황교안은 도로 탄핵당, 도로 뭐 친박, 비박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외 사람들도 가급적이면 정책으로 부딪히려고 하는데 오히려 뜬금없이 홍준표가 대놓고 도로 탄핵당 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서 자 기존 같으면 봐요. 야와 여는 서로 싸워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뭐 어떤 비판을 하는 거 그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은 사람들도 아 저쪽이니까 반대하는 쪽이니까 당연히 저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도로 탄핵당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스탠스는 분명히 갈려져 있고 지지자도 갈려져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저쪽에서 스탠스가 갈려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 내에서 이미 친박 비박 혹은 개파 갈등 혹은 탄핵에 대한 얘기가 이제는 좀 수그러들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홍준표는 다시 당당하게 당 내에서 도로 탄핵당을 얘기를 꺼집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 당내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네? 아 그러면 지금도 아마 그러면 탄핵에 대한 저런 논란이 있나? 개파 갈등이 있나? 친박 비박이 싸우고 있나? 라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외부에서 얘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내부에서 저런 식으로 오히려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니까 중도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당내에서 저렇게 아직 싸우고 있구나. 쟤들은 친박 비박 문제가 있구나. 아, 탄핵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구나. 갈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외연을 넓히는데 홍준표가 지금 프레임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홍준표가 얼마나 정치적인 센스가 부족한지 아시겠죠?
홍준표가 한 게 뭐 있죠? 자, 대여투쟁에 대해서 홍준표가 한 게 뭐 있죠? 작년 초반, 중반까지, 6월까지 임기를 하셨죠. 얘기를 드렸잖아요. 1월 말에 본인이 최저임금 2월에 어떻게든 하겠다, 뭘 하겠다,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직접 하셨어요. 뭐가 됐죠? 뭘 잡았어요? 뭘 막아냈어요? 막아낸 거 없잖아요. 적어도 대여투쟁, 문재인에 대한 어떤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막아내고 뭐 정책이 나가지 못하도록 한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느끼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 막아낸 게 뭐가 있죠? 아니, 더 분명하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막아냈어야 되는데, 개정을 막아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왜 그럴까요? 홍준표도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도 자기 임기 내에 만원까지 올리겠다라는 공약을 따라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걸 막으면 자유롭지 못한 거죠. 홍준표도 그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때 당시에 후보들은 다 임기 내에 많은 공약을 걸었고 문재인은 2020년까지 공약을 걸었죠. 홍준표도 자기가 많은 공약을 건 게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에 대한 인식은 홍준표도 아니 물론 그 공약을 누가 걸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건 분명하게 홍준표의 공약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실수인 거예요. 그 사람의 경제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황교안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쭉 다 한번 찾아보세요.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정을 해야 된다. 어떤 것들은 맞게 기업이나 어떤 지역이나 뭐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요. 자, 홍준표 지지자들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종교를 믿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케이 내년 선거도 이기고 대통령 선거도 이기기 위해서 발전적인 뭔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 안에 정치인이 걔들은 우리의 우리가 다루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맞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일 뿐이지 그 정치인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무슨 메시아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정치인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한 거 비판하고 해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시점에서 그 탄핵의 과정이 억울하다. 적어도 국민들이 뽑아낸 정치인 대통령인데 그 탄핵의 과정이 분명히 국민들이 권력을 준 것인데 그걸 정치인들이 탄핵시켜버린 거예요. 국민이 탄핵시키면 괜찮은데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논리로 탄핵시켜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억울한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홍준표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건 외부에서 프레임을 만든 게 아니고 사라지려고 하던 개파 갈등, 친박 비박 갈등 혹은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당 내에서 다시 터져나와버린 거예요. 홍준표가 꺼집어내서.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에서는 또 오해를 하겠죠. 왜 이렇게 중도층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걸 다시 홍준표가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에 놀리면 오세훈, 김진태, 황교안 다 당대표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홍준표 본인이 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